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시간 됐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개월의 대장정을 마친 2015 프로야구. 누가 잘했나 이제 집계가 나오고 있죠. 타격에서는 테임즈와 박병호 선수가 꼽히고 있죠. 그렇죠. 그러자나 올 시즌 그 패넌트 레이스 MVP는 누가 될까요? MVP. 누구를 꼽으시고 싶으세요? 지금 두 거의 중에서. 테임즈 쪽으로 조금 약간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네, 테임즈 쪽으로. 네. 팀즈가 워낙 잘했어요, 그죠? 그렇죠. 40인데요. 2000년 박재용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하더니만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40홈런 40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4명밖에 기록하지 못한 대기록이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박병호가 지난해 52개 홈런에 이어서 올해도 53개 홈런을 치면서 프로야구 사상 최초 2년 연속 50홈런을 달성해서 올해도 아주 화끈한 한방 시리즈가 이어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격 각 부문 타이틀도 결국 두 선수의 싸움이었는데 서로 1, 2위를 다투면서 시즌 내내 치열하던 타이틀 경쟁은 테임즈가 앞섰죠. 4관왕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병호의 2년 연속 50홈런도 이거 보통 기록은 아니거든요. 보통 기록 아니죠. 아니 근데 한 해 잘하면 그 다음에 투수들의 견제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도 완전,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 박병호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수상으로 가야 되나? 글쎄 그거는 또 기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내 느낌이 근데 뭐 이미 MVP의 추는 넘어갔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유 그럼요. 네. 타격 각 부문 타이틀도 결국 둘의 싸움이었는데 네. 일단 그 타격왕은 테임즈 득점한 대결도 테임즈의 승리로 끝났죠. 네. 130 득점을 기록하면서 박병호에게 한 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건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러네요. 테임즈는 출루율에서도 4할 9푼 7리를 기록했죠. 2012년 일본에서 복귀한 이후에 3년 연속 출루율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김태균을 제쳤어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장타율 7할 9푼 박병호의 추격을 뿌리쳤죠. 1위에 오르면서 타격 4관왕을 장식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박병호도 말씀처럼 상당히 잘했고 지켜야 할 타이틀은 모두 지켰습니다. 네. 홈런왕 경쟁에서 나바로를 제쳤고요. 역시 그 타점왕 박병호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유한준 선수, 박희민 선수도 꽤 잘했죠? 트로피 하나씩 챙겼죠? 어떤 트로피였죠? 제가 타격 기억을... 2위를 차지한 유한준 네. 188 안타를 치면서 나성범, 박병호, 테인즈를 모두 물리치고 안타왕을 차지했죠. 아 그렇군요. 생애 첫 타이틀 홀더가 됐습니다. 예. 또 삼성의 새로운 톱타자 박혜민. 예, 이거 너무 잘했어요. 60개의 도루를 성공했어요. 아 맞아요. 누군 한 개도 못하는데요. 그렇죠. 2위 박민우를 아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지난해 김상수에 이어서 2년 연속 NC와 도루왕 대결에서 삼성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사실은 구자욱하고 박혜빈이 삼성의 새로운 힘을 불러넣은 두 선수, 신인 선수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는 즐거움도 줬어요. 두 네. 선수가. 그렇죠. 자, 마운드 얘기를 하자면 삼성의 강세 속에 해커와 양현종 선수도 잘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올 시즌 단연 화제는 또 양현종의 평균 자책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려 7월까지 1점대를 유지했고요. 아, 그럼요. 예. 결국 2.44로 시즌을 마치면서 프로야구 전체 투수 가운데 유일한 2점대 평균 자책점을 마크했습니다. 2위 NC의 에릭 해커가 3.131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커는 평균 자책점 2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승왕이라는 거죠.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19승을 따내면서 NC를 패넌트 레이스 2위로 이끌고 유희관과 질긴 경쟁을 승리로 챙겼습니다. 해커는 승률에서도 7할 9푼 1위, 유희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죠. 그 외 투수 부문 주요 타이틀은 모두 삼성이 차지를 했고요. 삼성의 차우찬 선수 탈삼진 1위를 마크했습니다. 또 시즌 내내 임창민, 윤성민과 세이브왕을 놓고 경합했던 베테랑 임창용은 무려 11년 만에 다시 세이브왕 타이틀을 차지했죠. 일단 그 올해 기록 상당히 풍성하고 그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홀드 17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임창용은요 홀드왕 타이틀을 처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프리미어리그 포함해서 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네네. 뛸 수는 있습니까? 누가요? 뭐 이 프리미어 리그들 전부 그 구단 쪽에서 다 양해를 해준 건가요? 최종 엔트리가 확정된 선수들은 출전하는 거죠. 태극 밖을 달고. 예예.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이대호,
그리고 지바 롯데 마린스의 이대은 이런 예, 선수들이 예. 내달 개막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 최종 엔트리 22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해외파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타자 이대호와 투수 이대은 이렇게 두 명만 발탁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메이저리그에서는 놔주질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놔줄 리가 없죠. 거기다가 또 강정호 선수는 부상을 당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외가 됐고 일본 프로야구의 오승환도 빠졌습니다. KBO 리그 소속 선수 중에서는 시즌 18승 투수인 유희관이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한 것이 눈길을 또 끌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프리미어 12는 2년마다 치러오던 야구 월드컵을 2011년 파나마 대회를 끝으로 폐지하고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이 단체가 새로 창설한 대회가 됩니다. 일단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최 시기와 겹치지 않게 올해부터 4년마다 치러지고요. 상위 12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올해 대회는 오는 11월 8일 일본 삿포로돔에서 B조에 속한 한국과 일본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대만에서 조별 예선 라운드가 개최가 되고요. 다음 달 16일에 각조의 상위 4개 팀이 8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일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비행 시간이 꽤 길던데 컨디션 회복들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쿠웨이트와의 경기 있죠?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한판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직행 티켓. 아, 울리 슈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내일 밤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55분 쿠웨이트 시티 국립경기장에서 홈팀 쿠웨이트와 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알파벳 G조 조별리그 4차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조 1위 1, 2위 간 맞대결인 이날 경기는요. 8개 조 1위에게만 주어지는 최종 예선 직행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2위는 다른 조와 성적을 비교해서 이제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무조건 1위죠. 그렇죠. 네, G조에서 3승으로 조 1위에 현재 올라와 있고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미얀마, 라오스, 레바논을 차례로 다운시켰어요. 쿠웨이트도 역시 3승이지만 골득실 차이에서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건데요. 가장 최근 열린 원정 경기에서는 우리가 좀 무승부를 기록했고 역대전적에서는 10승 3무 8패 쿠웨이트에게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연출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응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철성 네. 에디터였습니다. 45분 교통정보 정리.